네, 안녕하세요. 버퍼포먼스 조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Mware 플레이어 16버전에서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전에 많이 공개를 했지만은 또 최신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청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영상 업데이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스플로이트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을 수행을 할 때, 아니면 뭐 포렌식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여러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학습을 할 때요. 학습할 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할 것이냐. 이게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칼리 리눅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메타스플로이트를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리눅스 환경에다가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설치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요. 설치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설치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설치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치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시면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오픈소스가 있고요. 그다음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이 있죠. 경우의 수가 많이 있고요. 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칼리 리눅스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는 이두 가지 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EX 파일을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추천한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리눅스 환경에 이제 칼리 리눅스를 저는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실무에서도 활용을 할 때는 뭐 칼리 리눅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세팅을 해놓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에다가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하면 큰일 나고요. 아무튼 칼리 리눅스에서 설치,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약자는 MS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여러 도구들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들을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설치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면 이게 뭐 파이썬 오픈소스 도구라면 파이썬 환경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이썬 환경 설치 위에다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도구들, 관련 도구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작업들이 먼저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 메타스플로이트에 있는 그런 오픈 모듈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 모듈들이 이 경로가 윈도우즈 환경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칼리 리눅스나 리눅스 환경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로들을 다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매우 복잡해지죠. 물론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만 사용하고 싶다. 내가 메타스플로이트만 좀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공개되어 있는 것들만 공격 코드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윈도우즈 환경도 어느 정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많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이니까. 예, 윈도우즈 환경을 하는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 안에는 다양한 이제 공격 도구들이 있어요.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공격 도구의 모음이죠. 어떻게 보냐? 우리가 취약점 분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공격 코드로 할게요. 공격 코드로 이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격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악성 코드로 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악성 코드가 탐지가 돼요. 그러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신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가 공격 코드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많은 부분을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탐지가 되고 없애기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이 호스트 PC에다가 구성하는 것보다도 이제 가상 환경이나 그런 데다가 윈도우즈를 구성하고, 뭐 윈도우즈 디펜더도 비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이 또 필요합니다.
매우 귀찮아지겠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리눅스 환경에 칼리 리눅스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를 먼저 설치하고 VMware 환경도 설치하겠죠. 예, 칼리 리눅스도 라이브 CD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겠죠. 실제 그래서 VMware 플레이어, 오늘은 VMware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이고요. VMware 플레이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 현재 이 영상을 공개한 현재 시점에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 16 버전입니다. 요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EX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VMware를 설치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주의사항에서는 예전에 공개했던 영상에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한글로 된 그런 유저 정보 같은 경우나 그런 때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이제 가상화 환경들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비활성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시모스 환경에서 우리가 윈도우즈 부팅을 할 때 생기죠. 컴퓨터 부팅을 할 때 셋업 시모스 환경으로 가서 VMware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VMware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VMware 플레이어가 프로그램이 하나가 이제 동작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 환경 하나에 하나씩 진행이 되죠.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는 건데, 칼리 리눅스도 UI가 자주 바뀝니다. 웹페이지가 자주 바뀌는데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VMware 할 것이냐 버추얼 박스를 할 것이냐 둘이 어차피 동일하죠. 가상 환경에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용량이 약 한 2.7기가 정도,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집을 해제를 할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7집 이라고 하는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 반디집으로 좀 해제를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반디집이요. 그래서 미리 반디집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반디집으로 이렇게 압축을 7집을 했던 것을 특정한 폴더에다가 옮기고 난 뒤에, 여러분들 작업할 곳에다가 옮겨 두신 것이 좋습니다. 항상 거기다 옮기고 난 뒤에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해제하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해제가 될 것이고요. 그냥 VMware에서 바로 불러오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를 해제가 되면은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VMware하고 D드라이브에다가 하나 이렇게 압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해제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바꾸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VMware 플레이어가 다 설치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 목록은 아마 안 나올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이 VMware 플레이어에서 다 다운되고 플레이어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하고 난 뒤에 아까 지정했던 요 칼리 리눅스 2011년 3월 기준이죠. 네, 3월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VMX 파일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특정한 압축 프로그램에서 7집을 해제를 할 때 VMX 파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디집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VMX 파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설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양이 보통 이런 그 가상 환경을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킨다면은 적어도 한 8기가 정도의 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라고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사실 모이에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보안적으로 뭔가 테스트하고 싶다고 한다면 사실 한 16기가 정도는 완전 권고, 하지만 최소한의 8기가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 칼리 리눅스 정도는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윈도우즈 7 환경이 적어도 한 4기가 정도 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야 한 2개 정도, 가상 환경 2개 정도는 동작시킬 수 있다. 그래서 2기가로 저는 잡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설정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에디트, 버추얼 머신, 세팅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프로세스 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저는 이제 좀 사양이, CPU가 좀 높은 편이라서 4기가로 잡혀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4로 잡혀 있고요. 2로 잡혀 있거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모리도 2기가면 이제 충분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버전을 설치를 하고 싶다, 나중에라도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하고 싶다면은 적어도 4기가 정도는 할당을 해줘야 돼. 이게 칼리 리눅스 하나에나만 적어도예요. 적어도 4기가 정도를 해야만이 무난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요.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면은 NAT 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내부 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싶다, 뭐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NAT로 설정해 주시고요. 적절하게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아이카피드입니다. 이건 오너를 가지고 싶다, 오너십을 가지고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이카피드 잇을 해 주시면은 바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아까 앞에서 보였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동작을 하는데 이 컴퓨터의 그런 CPU 설정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름 설정들이 잘못되면은 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불러올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워낙 이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오류가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폴더 이름이 한글로 돼 있다라. 특히 이제 사용자 이름이 한글로 돼 있거나 그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시모스에서 VM웨어 활성화가 안돼 있다거나, 이두 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리칼리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칼리칼리 동일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바로 로그인이 되죠. 요거는 이제 많이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칼리눅스 한 번이나 사용하신 분들은 어렵지는 않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처음 어떤 책을 보면 책을 보고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칼리눅스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여러 가지 도구 있고 메타스플로이트는 인스플로이테이션 툴즈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더 했고요. 콘솔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메타스플로이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메타스플로이트는 바로 요런 애들하고 또다 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윈도우즈에다가 다 설치를 한다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도 설치하다가 뭐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리눅스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고요.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초기화를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초기화는 이제 수도 msfdbinit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도라고 하는 관리자 권한으로 동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의 DB를 나는 초기화하고 싶다.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든 이제 초기화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리라고 여러분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수도라고 하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여기 프로그램들이, 칼리눅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관리자 권한을 동작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키마 정보. 우리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플로이트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구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결과 같은 거를 저장을 한다거나 막 그때그때마다 모듈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했을 때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초기화한다. 그다음 초기화 패스워드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가지고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류 없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도에
그 다음에 메타스포레이트 콘솔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미 초기화된 곳에서 MSF 콘솔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가 동작을 하면서 아까 초기화했던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팅으로 나오고요.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MSF 6이라고 이렇게 콘솔이 뜨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전은 저는 이제 6.1.4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메타스포리트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업데이트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개되어 있는 메타스포리트 모드를 바로 가져와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치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파치에 관련된 취약점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서치 아파치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파치하고 관련된 그러한 공격 모듈들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도구들 같은 경우를 바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도서나 정보들을 보시고 바로 또 실습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기 전에 또 요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이 될 메타스플로이트에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가상 환경 있잖아요. 상대방 어떤 취약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칼리 리눅스에서 메타스플로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바로 시작하는 방법이죠. 세팅하는 방법들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